자,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공사 이종순 소장입니다. 아, 저는 아마추어로서 노래 353곡을 했고 국제협상예술원 예술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경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 정치협상에는 컬럼을 보셨죠? 네. 네. 그래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게 컬럼을 잘 쓰셨어요. 그 국가와 사회 발전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치와 경제 분야, 저는 또 경제인이니까 경제 예술 또 사회 분야 이런 건전한 비판과 국가 발전을 해서 컬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이곳이 부천 법원에 앞에 있는 법원 앞에 있는 소금빛 풍천장어. 유명한 얼마 전에 MBC 방송국에 네, 네. 아주 대서 특필 신문으로 말한 크게 보도된 요리집인데 제가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바로 부인이시면서 공동 대표이신 그 가수 장지우님이세요. 네. 장지우님의 노래 다들 이렇게 제가 불렀어요. 그죠? 네. 장지우님의 신랑님께서 네.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그럽니다. 부인을 가수를 드셔가지고 예, 또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대비 최고의 요리, 그 장어 요리 전문가로서 노래를 한 곡 전국의 가요 팬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또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께 선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사장님께서 노래를 가끔 부르시나요?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노래 정말 잘해요. 또 얘기 듣기로는 이 가사도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조만간에 좀 네. 그 사장님 전화인 문병삼 사장님이세요. 네. 문병삼 가수 문병삼 아니라 작사 문병삼 작사가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내가 가수 하겠다고 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예. 가수 하나면 되죠. 오늘 오디션 보는 겁니다. 자, 네.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여러분입니다. 소산할 때라 나 그네